제대 이후에 손준호 배우님과 함께 하지 않은 첫 작품이 데스노트인데. 맞아요. 그동안은 계속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후련하세요? 아니면 허전하세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한 4, 5년 됐거든요. 네. 벌써? 데스노트 전까지가 네. 모든 제가 했던 작품에 준호 형이 빠짐없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준호 형이 이제 없는 연습실, 없는 공연장을 거의 5년 만인 거예요. 진짜 되게 낯설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준호 형이 실제적으로도 연습실에서 엄청 분위기 메이커예요. 너무 밝게 네. 배우들을 되게 아우르고 다 같이 막 사이좋게 으쌰으쌰 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거든요. 개인적인 것도 좋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도 그런 에너지를 주는 배우라 사실 이게 아쉽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반전이다. 사람이 역시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을 빨리 하셨구나 생각보다. 네, 적응을 하셨구나. 그가 없는 생각보다 아니 사실 적응을 그렇게 빨리 하진 않았어요. 연습 한 5일째? 5일이나 걸렸어 세상에. 5일이나 걸렸어. 아 근데 또 저 없을 때 형은 혼자 따로 다른 뮤지컬 한 적이 있거든요. 엄청 적응 잘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다음번에 또 두 분이 함께 공연하시는 모습을 또 보고 싶네요. 아 근데 정말 같이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네요. 네네네. 네, 네. 자 빠르게 다음 질문 넘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실패!